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다른 종교를 믿든 누구든지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라 그럴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특히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그 삶의 질이랄까요? 본질이라고 할까? 그렇게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방황하고 엉뚱한 길을 찾아다니고 엉뚱한 종교를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럴까?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이든 달이든 나무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해와 달과 물과 돌이나 나무나 이 자연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유일하게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글을 배우고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윤리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법률 뭐 이런 모든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 일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보죠. 저도 이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들의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21세기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에 복을 비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에 복을 비는 거예요. 산에 복을 비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인 복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길이 그 복받는 길인 것을 보죠.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미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소생에게도 복을 주고 우양의 새끼에 떡반죽 그릇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 구워줄 진정 꾸지 않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받고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지만은 자녀에게 잘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데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는 자녀에게 잘해라 그러면은 복을 주겠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에게 목숨을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목숨 걸고 자녀를 잘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자녀가 보험인 것처럼, 그 자녀가 내 미래인 것처럼, 그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질 것처럼 보살피고 헌신하고 잘 기르려고 노력하죠. 물론 잘 기르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로 그렇게 효도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효도하게는. 그렇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못 찾는 자들에게는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죠.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후에는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난 들었어요. 저는 직접 본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복받고 살아가는 길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썼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그때 당시 성경이 워낙 귀하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소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회당이나 이런 데 비치한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단수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속활자의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전부 손으로 썼잖아요. 서기관들이 필사본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필사본을 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성경을 한 권을 필사본 하는데 계속 쓰다가 엘로힘, 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바꾸는 거예요. 붓을 바꿀 뿐만 아니라 목욕을 샤워를 다시 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거의 다 써가다도 한 자만 잘못 쓰면은 그 필사본은 못 쓰는 거예요. 지워서 다시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나 버리느냐? 절대로 아무데나 못 버립니다.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성경 공동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본이 잘못된 것은 다 모아서 성경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소중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사본학을 잠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사본학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사의 사본 중에도 사본이죠. 요만한 쪽지 하나를 우리가 베껴 쓴 적이 있어요. 옮겨 썼죠. 띄어 쓰기도 하고 옮겨 썼는데 쓴 사람들 대부분 정확하게 쓴 사람은 교수님을 포함해서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많은 것 39권을 옮겨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읽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닐 당시에는 중고등부를 소년회라고 불렀어요. 소년회 다닐 때에는 굉장히 성경이 귀했습니다. 찬송도 물론이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복음의 쪽복음, 그 다음에 시편의 쪽복음, 요만한 것들이 다였어요. 그것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 중에도 다는 소유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제가 소원하기를 찬송가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 혼자 부르려고 하니까 전혀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래서 찬송가를 갖고 싶어서 궁리 끝에 어머님께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열흘 동안 하루 한 끼씩을 굶을 테니까 350원을 달라고. 물론 제가 따로 어머니인데 거짓말하고 돈을 받을 수는 있죠. 찬송가를 사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그렇게 제시하니까 한 번도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왜 돈을 누구인데 빌렸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고, 350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가를 살려고 그런다고. 찬송가를 살려고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하루 한 끼씩 안 먹을 테니까 350원 달라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400원을 주셨어. 그 나라 가서 찬송가를 사갖고 왔어요. 그 찬송가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이번에 작년에 9월 달에 한국 갔을 때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그 찬송 여러 번 찍긴, 아버지에게 여러 번 찍긴 적이 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를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다녔어요. 그 찬송가 있으면은 제가 가보러 둘 텐데 그 찬송가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 소년이 찬송가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했는 그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은 각종 한글 성경, 각종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 이디시 성경. 이디시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만든 언어예요. 헬라 히브리어랑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 성경까지 있어요. 그 이디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종종 쓴다고 합니다. 왜? 유식해 보이려고. 그 이디시 성경까지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펴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율법서를 펴는 것만 해도 웁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자유스럽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듣는 자들은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과 함께 전하는 분도, 앉아서 듣는 교인들도 함께 듣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이 복수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복받는 길이 얼마나 쉬워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병이 들면은 예배부터 빠집니다.
예배부터 빠지고 앞자리에 앉던 분이 뒷자리로 갑니다. 뒷자리로 가던 분이 한 주에 한 번 나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던 분이 두 주에 한 번씩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내가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실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회개 안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드러나마나 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에게 가시로 오는, 찔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듣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 와서 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1-3주 들어봤어서 알죠.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1년에 1독 한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앞길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약속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아무개 집사님 성경 1년에 1독 하세요. 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약속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 법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러지만은 법이 제정되었을 때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법에 대통령이 사인하면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직접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과 복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 역시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읽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해야만이 축복의 길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넌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젖먹이 얘기가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의 근심거리밖에 안 됩니다. 걱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성장합니다. 1년이 되면 1년만큼, 2년이 되면 2년만큼,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간 만큼,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간 만큼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정신도 실력도 모든 것이 갖추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함께 성장을 해야 돼. 그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키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십계명 중에 1-2계명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3-4대까지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 사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첫 걸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첫 걸음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또 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부딪혀오는 것은 식기도였습니다. 이 밥 먹으면서 눈 뜨고 속으로만 잠깐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눈 딱 감고 감사 기도 딱 하니까 눈 뜨니까 그때부터는 어디 가서도 이게 이제 식기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 가장 크게 부딪혀오는 것은 제사였어요. 우리는 제사를 1년에 10번 지냈습니다. 10번. 추석하고 설하고 2번. 기제사라고 하죠. 개인,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렇게 해서 8번. 10번을 제사 지냈어요. 그 제사 지낼 때마다 부딪혀오는 게 이거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유현주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제사는 우상 숭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제사 지내지만 안 돼. 그럼 뭐 저보고 개인적으로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공부 공과 공부의 시간에 배운 것이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던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안 지낼까. 그렇다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11월 중순 할머니 제사예요. 증조 할머니 제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때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번엔 절대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만 딱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작은아버지, 삼촌, 마을에 있는 아저씨들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근데 결심을 했죠. 절대로 제사를 안 지낸다. 딱 서 있어. 그 아버지하고 둘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는 제사를 지내 저 왼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저는 안쪽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다 지내시는 거예요. 그때 혼자 전 서서 기도를 했죠. 아마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제사 안 지낼 때도 저는 아버지인데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안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어요. 이 제사가 끝나면 내가 쫓겨나나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런데 가장 불안에 떨고 있었던 분은 저희 어머님이죠. 어머님은 아마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을 것일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제사 음식을 일체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사든지 제사 음식 따로 제가 먹는 음식 따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뭐 시골에 뭐 학교 갔다 와서도 일을 하니까요. 일을 하다가 교회 시간만 되면 그냥 놓고 가버리니까 아들이 또 밥도 안 먹고 밤에 교회 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교회 먹고 가라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설명절이라든지 계시사라든지 친척집에 가면요, 친척들인데 가면은 한 분도 빼지 않고 저 이름을 부르면 정기라 이거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건 제사하고 아무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그러고 내놨어요. 별나기는 별났죠. 저희 어머님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혼자 제사를 다 지내시고 일어서시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더만은 저보고 앉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앉으라. 앉았어요. 앉으니까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기라. 예. 너 제사 지내기 싫으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사 지내기 싫습니다. 그러면 바로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래. 제사 지내기 싫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제사는 성인데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기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사 지내기 싫으면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잖아요. 이때는요 크게 아멘하고 박수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친척들이 문제였어요. 작은아버지하고 삼촌은 아버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지만은 친척들은 아니잖아요. 오면 그럽니다. 형님 저는 때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사 지내게 해야 됩니다. 맞이 아닙니까? 장손이잖냐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겨울에요 밤에 짐승도 나타난다고 하고 무서우니까 택하는 길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저수지가 있었으니까요. 얼음 위에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쳐다보고 제사 끝날 때까지 새벽 2시 정도 돼야 제사 끝나잖아요. 그렇게 제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다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어느 대학교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저주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거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거의 다 들더라고요. 인상은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돌에도 물에도 나무에도 태양에도 달에도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받고 살아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읽고 들은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옮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들 자사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를 열어두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활짝 열려서 강수같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